2010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을 위해 신청해주신 축구인과 언론인 그리고 축구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 축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고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바공월드컵 16강 진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3위 입상,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의 대박의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FIFA 대회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동남아의 MC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2년 연속 우리 프로팀이 아시아 축구클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은 변함없는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지난주에 광주 시민 프로축구단이 16번째 구단으로 창단되는 경사가 있었고 초중고리그의 U리그 모두 시행 초기에는 걱정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공부하는 선수 육성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내셔널리그와 K3도 경기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2010년 우리 축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서 땀 흘린 선수, 지도자, 심판 그리고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셨던 팀 관계자와 가족, 언론인, 축구팬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올 2011년도에는 한국 축구가 쉬지 않고 계속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석해주신 대회 기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남동초등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범 축구팀상 인천 남동초등학교 위팀 공부자라는 축구선수 육성이라는 정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좋은 상까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대한 축구협회에서 그 중요한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나 제가 다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그 축구가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상을 받은 27명 선수를 대표해서 부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상을 저희가 임금과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중고 리그를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가 정착됨에 따라 경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학업에서 더 정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그가 더 발전한다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축구를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훌륭하고 네, 뛰어난 신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또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항상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심판이라는 소리 들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르면서 제일 좀 고맙던 느낌은 그 유리를 담당했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제가 유리를 맡고 보니까 유리에서 고생했던 저런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내년에도 유리가 더 좋은 또 안정된 어떤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뛰어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작년에 17승을 보았던 김지은 축하합니다. 네, 1년 동안 주말리그 경기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요. 이런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양지훈 선수, 추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축구 관계자분들 2010년 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을 받게 된 건 저 2010년 저희 수원 FMC 때문에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 내년에도 여자축구와 WK리그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K리그의 현대제철 저희 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10월 23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상을 주신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모든 관계자분 그리고 심판국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와 심판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 모든 분들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마음과 기운이 이 말 하나 맞네요. 축구. 신나는 걸로 할까요? 네, 신나는 걸로 보다가 같이 노래하시면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방 박수! 예. 한국인단독 월드컵 첫 승, 그리고 원정원에서 가장 첫 16강 진출을 이루는 한국 축구의 명장입니다. 오늘 정원상 국장들에게 수록과 소정의 상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축구로서는 정말 뜻깊고 세계 무대를 향한 도약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들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국민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꿈보다는 대한민국 축구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월드컵에 특히 나가서 이제 16강을 뛰어넘고 8강, 4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게슬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3위 입상,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사상 첫 메달 획득의 주역입니다. 특별공헌상 여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 최인철, 2010년 12월 23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중현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특별상 첫 FIFA 대회 우승 감독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분입니다. 자, 최영수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큰 일하셨습니다. 뭐 대한축구협회, 예. 여자축구연맹, 또 여자축구에 계신 일선 지도자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께 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축구가 지금까지는 뭐 빙산의 일각처럼 조그만 그런 부분만 보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자축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계속해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아찔했던 순간은 뭐 매번 그 우리 선수들과 움직이고 같이 숨을 쉬었을 때 가장 아찔했습니다. 먼저 저 우리 선수들한테 또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선에 계신 저 지도자들한테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 중학교 감독도 오고 우리 주진이 감독도 오고 했는데 정말 선수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하고 여자연맹에서 지원 정말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저희 팀이 이렇게 성적을 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문광부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많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 너무나 고맙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여자축구도 정상 지금 남자 축구 못지않게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선수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세 골 넣지 않습니까? 예.
제 골로 선수 이름 다 기억하세요? 예, 첫 골은 이정원 선수가였고요. 두 번째 골은 인저리 타임에서 김아름 선수가 후리킥으로였고요. 세 번째 골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들어간 지 1분 만에 이소담 선수가 아주 어려운 슈팅이었지만 잘 때려서 이어졌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정말 2010년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 리그 대표 중에 떠입니다. 오늘 주변의 조중현 회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10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올해의 여자 선수 지소연. 2010년 12월 23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중현 축하합니다. 예. 선수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소유성의 상금을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0년 제가 축구선수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컵 때 골은 다 제 최고의 골이었고요. 아시안게임 역시 아시안게임 때 골랐던 골도 제 최고의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 축구는 잘한다는 걸 또 한 번 보고 느꼈습니다. 2010년 올해의 남자 선수 박지성 선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상은 우리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2010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올해의 남자 선수 박지성. 2010년 12월 23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중현 축하합니다. 네. 네, 연말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리수상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리수상 발표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관람 오시는 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박지성 선수가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는데 항상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끔 찬물을 끼얹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어도 축구협회 본관에서 이렇게 오늘 큰 상을 받게 된 건 처음입니다. 조중현 회장님이야 또 여러 축구협회 관계 어르신들 뭐 저희 또 지성이가 큰 이유는 여기 오신 모든 축구인들의 어떤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거지 혼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희 가족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건 열심히 더 위해서 우리 국위선양이야 또 우리 국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국내에도 물론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들을 포함해서 결혼 정년기, 축구 선수의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지? 지가 하고 싶을 때 제일 좋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대회 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